제 마음이 기쁘고 그렇게 이천수목교회에서 특송을 해주셨는데 설교는 마치고 그분 특송을 계속 들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오징어래라는 곡을 처음 접할 때 이 작곡과 작사자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곡에 이 정도 가사를 붙일 만한 사람이라면 인생의 생사고비를 10번, 11번쯤 넘긴 사람이라야 이 정도 나오는데 보니까 40살도 안 된 젊은 사람이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했더라고요. 저분의 용서가 얼마나 깊으면 그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이런 가사가 나오고 이런 곡이 나올까. 아무튼 정말 좋은 곡을 좋은 가사를 지은 분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특성을 하나님 돌려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또한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짧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30분까지 모든 예배를 마치고 하면 저는 한 5분 정도 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네, 집에 축사 경례사 다 있어서 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맞춰보겠는데 사람의 일인지라 조금 오버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가지고 그 믿음의 권한은 파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인으로서 목양할 때 신앙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설교로 혹은 교육으로 가르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교육하고 가르치야 합니다.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화성, 배가 깨져서 물속으로 들어가버리고 수상으로 죽은 거예요. 침몰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않으면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침몰하면 좋은데 꼭 우리는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결혼한 분들 같으면은 자기 배우자도 침몰시켜요. 믿음이 없고 착한 양심이 없으면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를 시련과 고통과 불행 속으로 빠뜨려버립니다. 그리고 부모님 혹은 자녀들도 똑같이 침몰시켜버립니다. 이 죄의 전가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교인이라면 교회 공동체도 침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되면 미안해서라도 권사직을 주고 미안해서라도 안수집자 추천하고 정말 미안해서 장로직분도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도 없고 착한 양심도 없으면 그런 분들이 교회 정책적인 절정으로 들어가는 순간 교회는 세속화되고 침몰입니다. 그래서 싸움방지하고 오해하고 간쟁하고 이렇게 되어버리죠. 여러분 함부로 집분 주는 게 아닌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함부로 집분 주는 거예요. 하물며 신학교에서 믿음도 못 배우고 착한 양심도 못 배우면 교회 전체 만드는 거예요. 교단 열문입니다. 결론은 믿음도 없고 착한 양심도 없으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알고 있고
신부들과 관계에서도 알고 있고 심지어는 목회 현장에서도 알고 있어요. 침몰시켜요. 계속 침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질문해서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목양하고 있는 교회 중직들이, 성도들이 믿음이 있느냐, 착한 양심이 있느냐 확인해보고 그게 부족하면 계속해서 집중해서 믿음을 가르치고 착한 양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목사님들 너무 잘 아시지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제일 먼저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될 믿음은 창조의 확신입니다. 아멘. 아멘. 창조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립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유자로 창조하시고 그 자유를 오용하고 나면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마음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심어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어기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리고 떨리면 무심하듯 버벅거리게 되고 초점도 이상해져요. 그런데 그 양심이 무디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화인 맞았다. 불도장을 양심이 찍어버리니까 감각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인 양심의 불법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잖아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랑을 베푸셨죠. 그것이 바로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라 율법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문자와 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믿어야 하고 내 속에 하나님 주신 율법인 양심이 땅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게 믿음이고 그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갖는 게 믿음입니다. 요즘에 오늘은 첫 번째 걸 말씀을 장난드리면 신앙에는 이 창조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서 창조를 가르치고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의 선입감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통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조차도 초중고를 나오면서 진화론을 교과서에서 배우세요. 이 교과서를 하면 이게 진리라고 아예 판명이 된 듯한 느낌을 갖게 해요.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도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배워왔어요. 그런데 믿음은 있어요. 그래요. 창조를 믿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고요. 세상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판단하고 어떤 소수의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과학자가 아니고 본인이 과학에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대한 믿음을 확신 있게 가지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바꿔야 하느냐. 초중고 교과서에 정부와 교육 관료들이 그리고 국정 교과서 관계자들이 진화론을 넣는 것은 그들이 무슨 확신이 있어서 넣는 게 아니고 중세 이후로 특별히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 이후로 잘 모르니까 여러분 탄생을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계시된 것만 알죠. 그래서 이거려니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그냥 교과서에 심는 거예요. 교회에 심는 분들은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라 해도 불신자의 세력을 넘을 수 없어요. 정부 고관들은 여러분 10명 중에 한두 명 기독교인이고 7명, 8명은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회의를 해도 과반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초중고 교과서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진화론을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과학이라고 선입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무슨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그럼 과학에서 과학이 진화를 과학적 결론이라고 합니다.
진화를 과학적 사실로 한 적이 있는가? 없어요. 그냥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생명의 탄생이나 진화론밖에 확신이 없어요.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과학계에서 진화를 과학적 결론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과학적 사실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과학에서 나온 과학적 결론 하나는, 연구해보니, 생명체는, 우주는, 저절로, 우연이 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나사에서는 생명체가 스스로 되는 확률을 10에 69승이 나오고요. 그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 어떻게 생명체가 스스로 저절로 되는가 가능성 없어. 사실 이게 과학의 결론이고, 1859년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고, 그리고 진화로 진화인 것 같다고 했고, 1861년도에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인 파스텔이가 아니다! 본인은 미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절대 자연 발생은 없다 해서 연구에서 발표한 결론이 생명체는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없다고 발표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2024년 오늘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 속에 초중고에서 진화를 가르치니까 그것이 진리이냐 우리가 현혹당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계에서 어느 과학자도 누구도 진화를 과학의 결론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발표한 적도 없고 과학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과학인이라고 현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은 결론이 겁니다. 실험을 통한 결론. 생명체는 우연이나 저절로 될 수 없다. 아멘. 아멘. 없습니다. 그럼 진화론. 우연히 생긴 세포 하나가 수억 년을 거쳐서 진화되고 무생하기죠. 살아남고 그리고 원숭이가 됐는데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있다고 이게 진화론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어요? 과학계에서 생명체는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와있는데 우리는 마치 초중고에서 배우는 진화론을 그게 과학인가 하고 한번도 말도 못하고 정확하게 확신있게 말도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믿음은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잡아야합니다. 그것은 전세계 과학계에서 어떤 과학자라도 진화가 과학적 결론이다 과학적 사실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연구 결론일 뿐이에요. 그러나 과학적 결론은 나와있습니다. 1861년도에 퍼스트 연구를 통해서 발표했어요. 생명체는 저절로 우연이 될 수 없다. 이게 과학적 결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목에 힘주어서 창조를 지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라. 아멘. 그리고 오히려 과학자들은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왜? 더 몰라. 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케플러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한마디 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를 연구해서 알아가는 학문이지 성경에 왜 있지가 않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오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믿음인 이 창조를 확실하게 우리는 가르쳐야 그것은 과학이 아니고요. 오히려 과학은 창조는 성경에서 이미 나와있고 과학에서 증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람 창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너무도 귀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경기남 강원지원연합회 종기 총회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확실하게 받고 착한 양심으로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중에 창조의 믿음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모든 과학이 증명하는 하나님의 창조임을 알고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